탕수육 찍먹 부먹. 하나, 둘, 셋! 찍먹! 예! 와, 10개 중에 8개. 야, 남편 친구랑 그렇게 잘 맞아도 되냐? 기집애, 뭐래? 취했어? 야야, 됐어. 잘 맞아봤자 의미 없고 유라랑 기영 씨 해봐요.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을 뿐이었죠. 자, 이제 세 문제 남았어. 쉬운 걸로 하자. 산, 바다? 하나, 둘, 셋! 산! 바다. 짜장면, 짬뽕! 짜장면! 짬뽕. 아, 진짜 더럽게 안 맞네. 아, 재미없어. 우리 그만하자. 진짜 이상하죠. 나는 우리 둘이 이렇게 안 맞는지 몰랐다니까요. 야, 홍경찬. 너 혹시 나 몰래 우리 와이프 만나는 거 아니야? 아니면은 둘이 원래 알던 사이? 어? 뭔 소리야? 취했어? 가자. 어? 그래요. 아, 기영이 제가 챙길게요. 그래. 야, 이런 엄마 너 취했어. 그래. 나 취한 거 같아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, 예. 아내와 친구 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. 이상하게도 X는 아내의 취향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까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아내 X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들 부부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.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지요. 의심만으로 쉽게 깨버릴 수 없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였습니다. 자기야! 당신 미쳤어? 당분간 각방쓰자고 했잖아! 이게 무슨 짓이야? 아니 뭐?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?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? 자꾸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이게 너 아니다 됐다. 아니 내가 참아. 안 참으면 어쩔 건데? 그리고 당신은 참긴 뭘 참아? 아 됐어! 너 있잖아. 아니다. 그래 다 내 탓이다. 다 내 탓이야! 어? 그래 맞아. 뭐? 네 탓이야. 나가. 야! 나가! 야. 나가라고! 야! 아유 진짜!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갑자기 각방을 선언한 아내. 이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?